인천항이 18개월 연속 역대 최대 물동량을 갱신했습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인천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8월 물동량 중 최대인 25만 4천 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8월 21만 9천 TEU 대비 16.1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수입 물동량은 12만 9천 TEU로 전체 물동량의 51%를 차지했으며 수출 물동량은 12만 4천 TEU를 기록했습니다. 국가별로는 대중국 교역량이 15만 3천 TEU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1% 늘었고 대이란 교역량은 6천 TEU를 거둬 175% 급증했습니다. 태국 교역량은 32.3% 상승한 1만 2천 TEU를 기록했습니다. 올 8월까지 국가별 연간 물동량 상위 5대 국가는 중국, 베트남, 태국, 대만, 홍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항로 증가에 따라 화주와 포워더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물동량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